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슬픔이 장마비처럼 가슴을 적십니다. 슬픔은 몸의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슬픔을 별로 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은 삶의 의욕을 빼앗고 심신을 억압하여 심신에 여러 가지 병이 들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라는 마귀의 찻잔을 뒤엎어버려야지 홀짝홀짝 받아 마시면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심신이 병들어 쓸모없는 인간이 되게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슬픔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기쁨을 가슴속에 가득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가져도 기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바람처럼 우리의 심령을 감싸주고 운행하는 성령님께 기쁨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기쁨을 채워보십시오. 찬란한 무지개 같은 꿈을 바라보십시오. 이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기쁨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는 끊임없이 기도로 뒷받침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사이 우울증으로 인해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극한 상황에 이르면 자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부림, 방화 등 사회적인 범죄까지 일어나게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성인 8명 중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자의 50%에서 70%가 사망 직전 우울증태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메마르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메마르고 모든 희망이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82%의 의사들이 우울증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신경정신과 의학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성인의 36%, 즉 3분지 1이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울증에 안 걸리면 반대급부로 기뻐야 되겠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참 큰일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항상 함께 손에 손잡고 나갑니다. 감사와 찬양의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온갖 필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16절 24절에 지금까지 너희는 내게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쁨 없이 감사할 수 없고 감사 없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별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뻐하고 감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되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기도는 비빔밥의 큰 숟갈 같아서 기쁨과 감사를 일상의 간구와 요청과 이런 것들을 기도의 밥그릇에 넣고 휘휘 재어서 비빔밥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30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야훼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없이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 없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별도로 생각하면 실패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기도를 기쁨과 감사를 품고 해야지 기쁨과 감사 없는 기도는 무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해를 조영기 목사는 항상 기쁘지요. 많은 성도들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과 가차히 기도하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럽니까? 나도 마음에 우울증이 다가오고 우울증의 밑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그냥 마음이 우울하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갈고리를 가지고 마귀가 와서 마음을 긁습니다. 삭삭 긁으면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슬프고 괴롭고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나고 그런 우울증이 다가오게 되면 저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냐면 이 마음의 우울증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울증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 슬프고 우울한데 저조차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나 큰 쇼크를 먹은 것은 한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출세도 꽤 한 사람인데 아침 조차 날라와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래 부부간에 같이 나오라고 함께 조찬을 하죠. 그래 남편이 호텔에 묵고 있는데 와서 아침 식탁을 같이 하게 되는데 부인이 안 나왔어. 왜 부인이 안 나오냐 하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두고 왔어. 아 그거 뭐 그럴 수가 없는데 빨리 밥 먹고 올라가 보라고. 왜냐면 내가 마음에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빨리 방에 들어갔다 오라고. 방에 들어갔더니 그 다음 전화가 빗발치듯이 내게 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 방에 가보니까 자살을 했어. 남편하고 조금 다투었는데 사람들은 다 마음속에 우울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투니까 우울증이 확 퍼져서 문고리에 끈을 묶고 가지고서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매달려버린 것이야. 그래서 빨리 올라와서 병원에 데려가려 보니까 맥박이 다 거쳤고 완전히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 그 신랑 된 사람이 그 자리에 펑퍼져 앉더니 목사님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나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요. 아니 여보소 그런 말 하지 마소. 나도 당신 말 들으니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나온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항상 마음속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기쁨과 즐거움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억지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꼭 그런 느낌이 자연히 다가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억지로 기뻐하면 그것이 나중에 진짜가 되고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기쁨과 감사를 품고 해야지 기쁨과 감사 없는 기도는 이익이 없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1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예리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성경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다가와야 기쁘고 감사하겠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억지로 기뻐하고 감사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두뇌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 보니까 이 두뇌는 한 사람이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되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두뇌는 그 분별을 못한답니다.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할 여건이 못 됐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해준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두뇌는 뒤에서 박수를 치고 자기도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걸 여러 번 해봤는데 힘들어요. 아무 기뻐하고 즐거워 할 것도 없는데도 하하 웃는 것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웃어도 내 머리 두뇌는 진짜로 웃는 줄로 생각한답니다. 가짜로 웃어도. 그러므로 가짜로 하루에 몇 번씩 웃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웃을 수는 있는데 싱겁기 짝이 없어요. 근데 두뇌는 진짜로 좋아서 웃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가짜로 웃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가짜로라도 그렇게 웃어야 진짜가 좋아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개의 선물이라는 책을 지은 앤 보스캠프는 어릴 때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목격한 후 오랫동안 슬픔의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는 늘 우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만찬을 떼는 중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는 말씀을 읽고 그 마음에 깊이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 매달려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주는데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떡을 떼어주고 잔을 마시면서 감사했다고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극단적인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선물 목록을 지으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햇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일상에서 누리는 사소한 일들에 감사하고 우울함과 불평과 불만이 모두 사라지도록 마음에 담을 쌓았습니다. 감사를 통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여섯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의 생애로 인한 걱정과 불안도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 가지 감사 제목을 천 개의 선물이라고 제목을 지어서 책을 출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는 살아있으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감사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나르니까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편지 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저희 사무실 책상 위에도 노란 공책이 있고 집 머리맡에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좋은 날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튼튼하고 기쁘고 힘있게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오면 오늘 하나님 좋은 하루를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기는 사람도 만나고 저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왔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셔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편지를 써요. 오늘 또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편지 한 통을 하나님께 써서 급히 보내고 올라오게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받으시게 되면 얼른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올바른 설교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어서 두고서 올라왔으니 하나님이 지금쯤은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께 편지하는 것 해보세요.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편지 받기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도 편지를 써보면 응답이 속히 오고 빨리 오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마귀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물리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기쁨은 마귀를 멸하거든요. 감사도 마귀를 멸한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를 적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기쁘고 감사히 살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 만지지도 못한다. 그래 안 하면 마귀가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에게 입 맞추고 온갖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혹하지만 우리가 기쁨과 하는 감사를 하는 게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킴으로 깨끗한 것입니다. 결심하지 아니하면 자연히 그대로 부정적인 시야와 믿음의 말을 안 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자니까 감사해야 기뻐해야 되고 또 감사하자니까 기쁜 일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내게 신발을 하나 사왔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신발을 신고 나니까 참 기쁩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쁨을 연결시켜서 늘 하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에 기쁘면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통 기쁠 거는 그저 빈 것이 웃고 많이 기쁘면 깔깔깔 웃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하고 신앙 상담을 보는데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도 있어요. 입을 열기만 하면 말함과 동시에 웃음소리가 늘 웃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하하하 오늘요 하하하하 여기 오는데 차량이 막혀도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목사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니 하하하하 참 좋습니다. 아유, 난 너무나 그런 사람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아, 항상 기뻐하네. 그럼 우리는 왜 안 되노?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다. 기쁨과 웃음의 놀라운 효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질병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강력한 자연 면역 체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웃음인 것입니다. 웃음이 굉장히 강한 면역 체계가 되어가지고서 여러분 몸에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이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웃음에는 일곱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침이 분비되어 입이 마르지 않고. 그럼 이건 보면 저도 전문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게 편지도 내고 전화도 해주시면서 목사님 손수건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꼭 입을 닦았어요. 침이 튀어나오는 것이 텔레비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늙으니까 주접을 때든가 보다. 그런데 그 책에는 그렇게 안 써놨어요. 늙으면 입이 말라지기 때문에 입 안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기 쉽다. 건강한 사람은 입에서 침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 하나님 축복이 있구나. 둘째로 잘 웃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셋째로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지고 넷째로 뇌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웃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온몸의 근육이 움직이며 일곱째 통증이 완화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웃음으로써 자연적인 면역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를 살려고 하면 100세 삶의 보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웃음인 것입니다. 웃는 것이 100세를 사는데 먹어야 될 보약인 것입니다. 원광대학교 장수과학연구소 소장이신 김종인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100세를 넘겨 장수하는 100세인은 하루에 두 번 이상 웃는 것을 기준으로 80대 팔순인보다 10배, 60대 환갑인보다 12배 더 많이 웃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세를 사는 사람이 80대보다도 하루에 10배나 더 많이 웃는다. 60대보다는 12배를 더 많이 웃는다. 반면에 이런 100세인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을 하는 것이 80대 사람부터 6분지 1밖에 걱정 안 하고 환갑을 누리는
60대 사람보다는 12분지 1밖에 걱정하지 않는다. 100세를 살려면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편을 가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화투를 해도 적게 하고 장기 뜨는 것, 바둑 뜨는 것, 오락에 대한 관심도가 백세인들은 80세면 묵는 사람은 5분지 1, 환갑이나 9분지 1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투를 치거나 장기하거나 바둑 뜨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에 걸려서 생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일수록 잘 웃고 근심 걱정이 적으며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심리적 반응인 웃음이 장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냈었습니다. 60세 이상 사람이 100세를 넘어 살려면 자주 웃는 긍정적인 정신상태를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60 이상 살고 싶습니까? 다른 데서 웃고 다니면 정신이 돌아도 하려는지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 웃으세요. 교회. 교회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합니다. 아무도 흉보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웃음으로 말하면 주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와 바라보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도 마음이 우울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 제일 가는 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극단적으로 슬퍼하고 고통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십자가 고통을 당한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키다. 그렇게 죄도 허물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과 괴로움의 극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모두 다 나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가벼워지고 맑고 밝고 환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괴로울 때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어느 곳인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며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느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빛을 거두었다고 했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너는 못 감당할 테니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의 쏟으신 피와 눈물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슬플 때 우리는 주님의 슬픔이 극에 달했던 장소에 가서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보리는 우리 주님의 슬픔이 절정에 달했던 곳이지만 주님의 백성인 우리의 슬픔이 그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 말할 수 없는 번민을 안겨드렸지만 주님을 믿는 모든 우리에게는 큰 위로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오면 마귀의 슬픔의 찻잔을 단호히 물리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은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모든 사람은 마음 먹는 만큼 행복해진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만큼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 먹는단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 맨 끈은 오늘 늦어내지기 쉽고 내일 풀어지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한번 생각한다고 해서 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결심했으면 오늘 또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끈을 다시 매야 하듯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발끈도 매일매일 새로 주워 매야지 한번 매었다고 해서 늘 단단하게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 감사, 기도는 함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할 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5천 명, 남녀 다 합치면 수만 명이 갈릴리 호수 광야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5천 명을 다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 그 묘지 앞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십자가 걸머지기 전날 밤 성찬식을 제자들하고 드렸습니다. 자기 몸을 깨어서 죽어 피를 흘려서 백성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잘 겨를도 없이 바쁘고 피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증식으로 해야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중얼거리고 손으로서 일하면서 중얼거리고 잠들기 전에 자리에서 중얼거리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기쁨을 유지해주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항상 함께합니다. 기도를 해야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중얼중얼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슬프고 불행하여 부정적인 언어 심사 행동을 하며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결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제일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내가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아 여러분 다 행복하네요. 웃으시는 것 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구주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 성전 삼고 계시면 그보다 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타락했다가 돌아오게 원하시는 분과 처음 예수님께 원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처음 예수님께 원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신 분은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왔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저희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필요한데 환영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병든 자, 우울한 사람, 오늘은 그 우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씻어버리고 가십시오. 마음이 우울증이 있는 사람, 마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슬픈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몸에 손을 얹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상 성령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성령님이여 다 불태워버려 주시옵소서. 불안, 초조, 슬픔, 미움 이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 우울증을 다 배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우울증을 다 제하시고 슬픔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을 억압하려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2000년 전에 우리는 병에서 합법적으로 노여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질병을 걸머쥐고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거짓의 예비 원수 마귀야 질병을 갖고 물러가라. 모든 질병은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슬픈 마음, 부정적인 마음도 떠나가고 질병의 고통도 떠나가고 삶의 무거운 짐도 사라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여, 경제적으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일이 잘 안 되어서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시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어사오니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와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다 기적을 체험하고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